여러분의 여름 매운녀로 돌아온 밤비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자주 입고 다니고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질문 많이 많이 주셨던 그 의상들, 그 옷들 모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밤비걸의 매운녀에서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요것입니다. 대박이죠. 제가 예전에 요 디올 하울에서 화이트 컬러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 컬러 입었을 때 다들 정말 많이 물어보셨었거든요. 언니, 왜 저디 거냐? 자, 오늘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막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이러지 않거든요. 웬만큼 좋으면은 저는 보통 남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나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지금 사실 이 디자인은 유명한 브랜드인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브랜드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구현해낸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오프숄더인데 이런 식으로 양쪽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 사실 보통은 이렇게 한쪽 오프숄더로 입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살짝 트여 있어요. 제가 또 좋았던 점은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팔뚝이 조금 더 여성스럽고 가녀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스트라이프, 블루 스트라이프 컬러는 좀 청량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정말 퓨어하고 우아하고, 그때 제가 액세서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볼드한 귀걸이 착용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이런 셀프 포트레이트 디자인이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 입고 나가셨을 때 어디서 샀어? 디자인 너무 독특하다, 예쁘다 라는 소리 들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대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여기 길이가, 여기 총 기장이 조금 짧아요. 좀 이렇게 치마에 잘 넣어서 입어야 되는 기장이 좀 애매해요. 빼서 입으면 좀 약간 짜리몽땅해 보이고, 넣어 입으면 금방 빠질 것 같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요 길이만 조금 길었으면 완전 퍼펙트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올해 트렌드 컬러 옐로우를 상큼하게 반영한 요 린넨 느낌의 블라우스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100% 레이온인데요. 절대 레이온 같지 않고 꼭 이렇게 린넨 느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그런 소재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미소의 제품인데요. 이렇게 타이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활용해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서 활용해도 예뻤어요. 이런 옐로우 블라우스에 밑에 화이트 스커트를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약간 톤온톤 느낌으로 조금 더 진한 샌더랑 병아리 같은 이런 옐로우 톤, 이렇게 매치시켜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상큼하고요. 소재가 답답한 소재, 더운 소재가 아니어서 긴팔이지만 여름에도 입을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또 제가 이 노랑노랑한 병아리 옷에 매치시킨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라피아 핏입니다. 이런 밀짚 모자 요즘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보셨죠? 그쵸? 보통 이제 우리 밀짚 모자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끝났는데, 요즘은 이렇게 레이스 끈 같은 게 달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제가 구경한 것 중에 가장 예뻤고, 실제로 제가 밖에서 착용해보거나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예뻤어요. 왜 그러냐면 챙이 우선은 조그매요. 챙이 좁아요. 챙이 넓으면 우리 스타일링하기가 되게 힘들고, 잘못하면 꼭 무슨 마녀모자 같잖아요. 진짜 농구 같고. 얘 같은 경우에 챙이 좁아서 조금 더 큐트한 귀여운 이미지 줄 수 있고, 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살짝 이렇게 써보면 챙이 확실히 좁죠. 그리고 여기 끈이 두꺼워요. 끈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렸을 때 가려지는 면적이 넓은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당연히 보세요. 완전 작아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끈이 얇은 것보다 얼굴이 훨씬 작아 보여서 너무 귀여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인스타그램 여행 같은 데 가서, 여름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쵸? 그때 이런 거 사진 한번 찍으면은 완전 큐트하게 귀엽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블라우스.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을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이 궁금해 해주셨잖아요. 그쵸?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프린팅 블라우스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플라워 프린팅. 왜냐면 잘못하면 나이 들어 보이고 아시죠? 근데 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라워 프린팅이 들어가면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조잡한, 난잡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톤 자체가 살짝 파스텔 톤이에요. 뭔가 이렇게 플라워 프린팅 때문에 발랄해 보이면서도 딱히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컬러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비싸서 그래요.
지컷이라고 해서 백화점 브랜드 제품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가 제가 가격은 원래 1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제가 9만원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싸서 그런지 컬러가 되게 우아해서 좋았고 소매에 이런 리본 포인트가 있어요. 저 어떤 스커트를 매치시켜야 할까 하다가 요 스커트를 발견했어요. 요 스커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스커트가 아닙니다. 티셔츠예요. 이렇게 밑에 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키 커서 짧은 거 못 입는데 이런 립스타일 스커트 입고 싶으셨던 분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블라우스랑 요런 식으로 매치시켜줬을 때 되게 잘 어울려요. 요런 묘한 컬러. 요거 되게 예쁘잖아요. 유니크하고 치마 바지여서 편하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바로 산드로 제품입니다. 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에 드실 만한 제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입었던 이 원피스들 다 너무 예쁘죠? 요거 다 산드로 제품. 산드로? 산드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드로 원피스는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 파란색 앨리스 느낌 나는 원피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좀 가슴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이제 겹쳐서 입었는데 그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상큼한 느낌. 진짜 어디 동화나라 앨리스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요게 탄력이 소재가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이렇게 몸에 뚝 핏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산드로 제품 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가격이 좀 있기는 하지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또 요 원피스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이 원피스는 제가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나가면 원피스 이쁘다 어디서 샀어? 라는 얘기 많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요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막 3만원 후반대? 막 4만원대에 팔아서 원피스치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또 이렇게 안에 받쳐 입을 수 있는 슬립도 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얘는 이렇게 검은색 끈이 같이 있는데요. 스타일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저처럼 허리에 묶어줘도 예쁘고 아니면은 목 쪽에 이렇게 묶어줘서 이런 식으로 매치해도 되게 예뻐요. 핑크에 블랙이 블랙핑크? 핑크와 블랙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되게 세련된 느낌을 주는 컬러 매치거든요. 이렇게 입으면은 우선 소매 퍼프가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아한 느낌을 주고 여성스러운 이런 러플 디자인 그리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또 시원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길이가 좀 짧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밑에 핑크색 컬러의 치마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테니스 스커트든 아니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레이스 치마 바지든 핑크색 컬러 팬츠도 괜찮아요. 숏팬츠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안에 매치시켜주면은 그렇게 해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큰데도 짧은 원피스 입을 때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가성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티셔츠인데요. Cash is King 이라는 것에서 캐쉬를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놨죠. 테이프 티셔츠라고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핫핑크 컬러의 스커트와 매치를 해주었어요. 이 티셔츠도 제가 입고 나갈 때마다 와 티셔츠 되게 독특하다 라는 소리 많이 들었고요. 요번에 많이 유행하는 게 이런 테이프 디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니크하게 입을 때 참 좋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신발 두 개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매운녀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신발 바로 첫 번째는요. 짜잔! 요 신발이에요.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알도 제품인데요. 와 진짜 예쁘죠? 스웨터 힐처럼 앞부분이 뾰족하잖아요? 근데 요런 뾰족한 코 찾으면 보통 힐 굽이 이렇게 높거나 아니면 완전 플랫이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뾰족한 신발이 많이 없었는데 얘는 이렇게 굽이 딱 적당히 지금 보통 한 3cm인 것 같아요. 3cm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키 큰데 발 큰데 이런 뾰족한 구두 못 신었던 분들 저는 이거 신고 진짜 너무 좋아서 이번 룩북에서도 정말 많이 신었거든요. 저는 이 제품은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래에 산 구두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바로 휠라의 스니커즈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던 그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거 사이즈 몇인 것 같으세요? 235 정도로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거 250 사이즈 신발이에요. 말이 돼 이게? 이게 찍찍이가 보통 3개잖아요. 근데 얜 찍찍이가 2개여서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작아 보여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뭔가 특별한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발이 완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250이야. 진짜 발이 너무 작아 보여서 제가 이전에 스니커즈 영상에서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걸 정말 넘버원으로 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아 진짜 요즘 옷장을 열어보면 도대체 아니 뭐 입을 게 없어. 작년에 뭐 입었다 싶어 진짜. 제가 옷을 진짜 정말 많이 사는데 진짜 더럽게 많이 사는데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공감하시죠? 그쵸? 오늘 매운냐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던 제품 꼭 구매하셔서 여름에 예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고퀄리티의 패션 영상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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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